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잘하시더라고요. 지금 김주희 속에 말이 아닐걸. 걔 옛날에도 속상하고 힘들면은 방송을 더 잘했잖아. 아유, 내가 신경을 꺼야지. 괜히 또 아는 소리 한다고 한 소리 들을라. 콩나물 다듬는 거 도와드릴까요? 아니야, 다 됐어. 어머나, 아우 이를 어째? 왜요? 아, 내일 아침에 콩나물 국 끓이려고 했는데 머리랑 꼬리를 죄다 떼어놨네. 아유, 또 깜빡하셨구나 형님. 아니, 깜빡한 게 아니라 생각 좀 하느라고 그랬어. 저기 올케네 앞집 사는 여자 말이야. 그레이스 아줌마요? 그게 본명이야? 한국 이름은 우아래요. 김우아.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불러요.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. 게다가 어찌나 나를 빤히 쳐다보는지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? 왜요? 이게 왜야? 미인이라고. 너무 곱고 이뻐서 쳐다봤대. 아, 그런 얘기도 하도 들으니까 이제 지겹네. 여보, 그 아버님 찾으셔. 잠깐 좀 들어와봐. 야, 김주희 씨 집에 혹시 무슨 일 있냐? 아유, 일이라니요. 그런 거 없어요, 아버님. 예린이가 놀러도 안 오고 전화도 없고 영 이상해서 말이야. 저 김주희 씨가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맡았고요. 뭐 예린도 덩달아 바쁜가 봅니다. 그 재성이가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여자 어떻게 됐어? 응? 누군지는 알아냈어? 아니요, 아직이요.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귀신 돼서 재성이 결혼하는 거 보게 만들 작정이야? 아이고, 아버지 일찍 들어오셨네요. 시끄럽고 너 이리 와서 좀 앉아봐. 할아버지께서 네 결혼 얘기 다시 꺼내셨어. 너 어떻게 할 거야? 그 당신 얼굴은 왜 그래? 세상에 여자가 김주희 딸밖에 없니? 어떻게 널 좋아한다는 애도 김주희 딸, 네가 좋아하는 애도 김주희 딸이냔 말이야. 난 정말 둘 다 마음에 안 들어. 세영 씨랑 국장님 떼놓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? 어떻게 그래?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국장님 딸이 아니라 최세영이에요. 듣기 싫어. 나는 김주희가 기른 딸도 싫고 낳은 딸도 싫어. 내가 혼처짜리 다시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나는 그 꼴 절대로 못 봐. 나는 네가 우리처럼 밝고 화목한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. 어?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관계는 누구나 상처받게 돼 있어.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. 재세영 씨는 취재 나갔는데요. 언제 오셨습니까? 지금요. 세영이 저 안에 있는데 가시죠. 경치 참 좋지요. 그러게요. 정효 씨 부러워 죽겠네. 요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.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경치만 부러운 게 아니에요. 정효 씨는 나보다 세영 씨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자란 환경이 비슷해가 그렇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세영 씨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싶고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데 자꾸 어긋나기만 해요. 그럴 땐 그냥 들어만 줘서. 한 PD님한테 그런 얘기 할 때에는 뭔가 조언을 바라고 얘기한 건 아닐 게입니다. 이래서 내가 창피한 거 알면서도 가끔 질투난다니까요. 뭐가요? 정효 씨는 나보다 세영 씨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. 에이, 그래도 세영이한테 위로가 되는 건 한 PD님 아닙니까? 기운 내리죠?